꾸렁이는 항상 탈출을 꿈꿉니다. 진짜로 자고 꿈을 꾸고 싶은 건지 하품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몇 번씩 문을 열어줬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어주면 무서워서 문 근처에만 어슬렁거립니다. 제가 많은 미어캣들을 만나본 건 아닌데 일단 꾸렁이는 겁이 좀 많고 본인 덩치도 모르고 남들에게 많이 대드는 편입니다. 오늘은 쏘니기도 문을 열어두면 탈출을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쏘니기도 자신의 집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잠깐 까먹고 문을 열어놓고 제가 응가 싸러 갔다 와도 집 안에 잘 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도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돌아갑니다. 다시 밥을 먹으러 옵니다. 밥을 먹었으니 쳇바퀴를 돌립니다.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속도는 6km 이하로 뛰어야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기준에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줌을 쌉니다. 이제는 모든 문을 다 열어봅니다. 쏘니기는 아직까지는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밑에서는 꾸렁이가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을 합니다. 파이팅! 쏘니기는 꾸렁이의 응원을 받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탈출을 합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냄새입니다. 혹시나 저기로 들어갈까봐 제가 미리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점점 낭떠러지로 갑니다. 하지만 저렇게 보여도 동물입니다. 완벽한 동물적 감각을 이용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제가 문을 열고 응가 싸고 오면 쏘니기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저는 들어가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탈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쏘니기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을 구경합니다. 고슴도치는 그냥 이렇게 얘가 뭐하나 지켜보기만 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꾸렁이는 저를 뭐하나 지켜봅니다. 이렇게 서로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저와 꾸렁이입니다. 뭐? 이제 다시 나온 쏘니기에게 첫 번째 문이 없는 시련을 줘보겠습니다. 아까는 분명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쏘니기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들어갑니다. 본인의 엉덩이를 자랑하며 엉덩이 자랑하시냐? 대박이지. 꾸렁이는 항상 지루한 시간 없이 남을 구경합니다. 쿠키 영상. 쏘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쏘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궁둥 궁둥짝